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렁찬 함성 소리에 저도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자, 우리 조선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신 애국지사들과 통일 인사들께 묵념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네, 바로 해주십시오. 자, 오늘 3.1혁명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맞아서 3.1절의 노래를 다 같이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가사 기억나시죠? 먼저 김상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첫 정부 이승만 정부는 선거마다 부정을 자행합니다. 4.19 혁명 6천여 명이 부상하고 16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실현해 냈습니다. 장면정보가 세워집니다. 1년도 지나기 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대통령이 됩니다. 재선합니다. 개헌하여 삼선합니다. 유신 선포를 하여 영구 집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뒤엎은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 내내 몸을 던졌습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부마 항쟁입니다.
우리는 민주 회복 기대했습니다. 느닷없이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청구로 정권을 거머쥡니다. 전두환은 김대중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광주에 군을 투입합니다.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체육관에 태도회를 모아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뒤엎은 겁니다.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절정에 이릅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꿉니다. 이것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이것 대한민국 제1장 제1조 1항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항을 드디어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민이 체포당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민이 매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민이 불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민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신음과 눈물과 피와 고통과 죽음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화를 갈가 없습니다. 국정농단을 자행합니다. 수많은 민이 촛불을 듭니다. 대통령 탄핵합니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현대사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었습니다. 우리의 이 현대사를 바탕으로 해서 남과 북, 북과 남 한반도에서 전쟁을 몰아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방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군비 축소를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굳게 약속했습니다. 아, 우리 현대사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긍지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우르러 봅니다. 부러워합니다. 경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될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이 둔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니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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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대한민국은 검찰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숭미외교, 굴욕적 한일외교의 틀 안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여보시오, 늙은 사람 말도 좀 귀담아 들으시오. 검찰 독재 포기하시오. 민생 집중하시오. 전쟁을 지향하시오. 평화를 지향하시오.
승리 외교 굴욕적 한일 외교 기업고 바꾸시오. 대한민국 주권 확고히 하시오. 제발 좀 진중하시오. 진중하시오. 3.1혁명 104주년 여기 탑골공원에서 외칩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포기하라. 포기하라. 윤석열 정부 민생 구하라. 구하라. 윤석열 정부 전쟁 지향하라. 지향하라. 평화 지향하라.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주권 확고히 하라. 확고히 하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국면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3.1혁명 10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주권을 선언하면서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삼가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젊은이도 노인도 여자도 남자도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삼가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무너지는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죠. 그 하나 외쳐볼까요? 검찰 독재 박살내자! 박살내자! 네, 이어서 두 번째 대회사를 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가는 버스 아직 안 타신 분들 빨리 타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빨리 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함세용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승부 선열들을 마음에 모시면서 오늘 행사에 임합니다. 104년 전 이곳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승부 선열들을 다시 만나면서 오늘의 현실을 또 진단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김상훈 목사님의 그 모든 내용 가슴에 간직하면서 함께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할 때 우리 구성원들께서 택하신 구호가 기억투쟁. 제가 그 단어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기억은 종교에서 하느님이나 순교자들, 성인들을 기억하는 전례의식으로만 사용했던 단어였었는데 민주화 현장, 민주개혁 화해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그 실천적인 구호는 투쟁이었습니다. 기억하고 투쟁해야 된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된다. 그게 3.1 순국 선열들의 정신,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삶, 민주개혁 화해를 위해서 투신했던 분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제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서 나라를 빼앗긴 유다인들에게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빌어라. 울어라. 그리고 하느님께 선조들께 빌어라. 우리의 부족한 잘못,
뉘우치면서 오늘 이 불의한 윤석열 정권을 가능케 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함께 뉘우칩니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또 봉사할 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화 역사 선생님께서는 역사 전쟁,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심판을 척결해야 된다. 역사는 전쟁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의미를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터득한 내용은 시편 기도에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공감 의식을 지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제가 지난해에 이런 내용들을 북구시를 쓰면서 우리 민족사, 순국 선녀들의 말씀, 독재 타파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을 북구시를 쓰면서 기도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악과 싸우는 영적 투쟁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투쟁. 다 전투적인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3.1 순국 선녀들을 기억하면서 승화시키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기념식 전에 윤석열 대통령 법대 학생 시절에 은사였던 양승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민법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의 제자인데 그분이 지금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은사 교수님께서 저에게 윤석열 좀 정직해라. 폭폭 들어서 배웠을 때 그 자세, 그걸 간직하고 겸손하게 시대를 위해서 교대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게 은사가 제자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윤석열 어렸을 때 그 순진한 마음 그걸 간직해라. 삼성을 조사했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해라. 그런데 그 검찰 권력을 가지고 청와대를 사찰하면서 거지 노릇하면서 이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반란입니다. 검찰 반란 우리가 타파해야 됩니다. 3.2정신은 검찰 반란을 타파하는 정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문을 낭독하겠는데요. 낭독자를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전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호명하면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성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신낙균 전 문체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신홍범 전 조선투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경민 YMCA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임진택 명창님 오셨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이현희 결의하나 사무총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김지선 촛불행동 방송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배우 문성근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대학생 양희원님, 김나인님 두 분 대학생 참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께서 주권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권선언문은 다 받으셨죠? 예, 예.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에 104년 전 문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힘차게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추진한다. 1919년 3월 1일 정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족 인류 평등의 대의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민족 자전의 정권을 영원케 하노라 하는 기미 독립선서를 통해 민족 자주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104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통절히 선언한다. 안으로는 봉건 왕조의 부패 폭정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국권 침탈에 맞선 구국운동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면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의 깃발을 세운 3.1혁명은 우리 민중의 자주 역량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정표였다. 이로써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국체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순국선열들 피해 대가로 맞은 1945년 8.15 광복은 강대국들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있어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참화를 거쳐 1953년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고착되어 벌써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한반도는 강력한 외세와 이에 결탁한 분단 독재 권력이 동족 간의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4.19 혁명을 비롯해서 유신 독재 타도 투쟁,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중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 그리고 빛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우뚝 선 선진 민주국가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어찌하랴,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허무는 데는 순식간이라더니 윤석열 정권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자칫 치명적 위기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저들의 태도에서 보듯 친일 외세 추종에 더하여 전쟁 굴사를 외치는 이 막무가내 정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빠져있다. 국제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일방적 단국체제로 세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굴기하는 중국의 팽창으로 이제 세계는 다자적 다국체제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민심과 민생을 아롱곳하지 않고 시대 착오적인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열중하는 윤석열 정치 검찰적 검찰 집단에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맡길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도 일본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 한 세월의 역정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발판 삼아 호랑이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되 소의 신중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의 거센 도전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디라고 숨을 곳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을 제외한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마땅히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당면한 주권적 과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적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국민주권 참정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도한 검찰권과 무절제한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삼권분립 파괴,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을 바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원민주주의는 기원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양자독제도는 양당제도는 이제 대의정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으며 게다가 위성정당 같은 기만수를 자행하는 기존 정치 세력들의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비서상태에 빠져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위해 비롯한 정치개혁은 물론이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주권이요 참정정권이다. 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정황은 권한유착 언론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혼란상이다. 주류 언론은 이미 정권에 굴종하여 부역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여론조작의 사활을 건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자유라는 기본적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채 짓밟고 있다. 방송 매체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의 행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의도적 가짜뉴스, 편향뉴스로 시청자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이 바로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로설 수 없다. 오로지 진실만을 전하는 당당한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셋,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브레튼 우즈 및 WTO의 합의적 개방체제가 무너져가고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실익과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산업과 통상의 정책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과 서방,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주눅들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공, 브라질 등 유력 개발도상국과의 정부 및 시민사회 간 교류를 넓히는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주권을 향한 필수 조건이다. 네, 노동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3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국제기준의 노동권과 작업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사상적 음해, 사찰을 통한 노동자 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가서 다섯, 민생 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 속에 동반되는 물가고와 실업 불안, 그리고 고금리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거대 재벌 기업과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호정책, 내수기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식량자급 등을 위한 민생주권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여섯, 민족주권, 평화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정의, 인도주의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민족을 편가르는 국가보안법 등
그 구태의 악법을 조속히 청산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추진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 정권과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교전 당사국 4자 회담에 나서도록 추동해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 대화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정전협정 70년을 이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7. 생명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 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 우선주의에 의한 생태 파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사는 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 생태적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 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재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 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엄청난 천재지변 그리고 일상화되어버린 1급 전염병의 창궐 등에 대응하는 실천적 생명주권이 바로 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에 닥쳐오고 있는 전쟁의 위기이다. 동족 간 상잔으로 강대국 대리전쟁을 치르는 바보짓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된다. 보라, 미소 냉전 분단 시대에는 미군의 장기 주둔을 획책했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까지 포함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사주하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열어주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 외세에 굴종해온 분단 기득권 세력이 덩달아 부화 뇌동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자초하는 망국적 행태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104년 전 일제의 총공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 개묘년에 오는 우리는 무도한 세력을 이 땅에서 척결하고 민족 자존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들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검찰 독재, 인생과 전쟁의 기능을 받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며 만천하에 선포한다. 자민혁명 104주년을 맞아 검찰 독재, 인생파탄, 전쟁 기능을 받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제가 외치면 똑같이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 실현하자! 국민주권 실현하자! 언론주권 확립하자! 언론주권 확립하자! 경제주권 확장하자! 경제주권 확장하자! 노동주권 보장하라! 노동주권 보장하라! 민생주권 확보하자! 민생주권 확보하자! 민족주권 확립하자! 민족주권 확립하자! 평화주권 확보하자! 평화주권 확보하자! 생명주권 확보하자! 생명주권 확보하자! 검찰 독재 저지하자! 검찰 독재 저지하자! 한반도 전쟁위기 막아내자! 한반도 전쟁위기 막아내자!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나라!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나라! 민생 파탄 윤석열은 물러나라! 민생 파탄 윤석열은 물러나라! 전쟁 위기 윤석열은 물러나라! 전쟁 위기 윤석열은 물러나라!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내 민생을 파탄내고 검찰 독재로 우리 국민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전쟁 위기로 우리 국민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죠. 자,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오늘 행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끝장내자! 검찰 독재 끝장내자!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지옥선언. 윤석열을 끌어내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자 했으니까 여러분들 힘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건 행동을 하는 길입니다. 예, 우리 윤석열을 타도하자. 오늘 시국선언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타도 힘이 굉장히 강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시국선언 이제 잘 들었는데, 오늘 시국선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시국선언을 하면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행동 우선, 지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네.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설득을 해서, 네, 우리 동지로 만들고, 아, 같이 참여하도록, 네, 그래서 운동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네, 한 사람 한 사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뭔가 함께 움직여줘야 이게, 네, 오늘 시국선언이 이제 불이 붙는다 이 말씀이죠. 네. 요즘 뭐 보기 힘드신데 요즘 뭐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본업인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뭐 촬영이 없어서. 아니 뭐 이런 거 하면은 누가 영화에 출연도 안 시킬 텐데. 아니 서울에 저리 오세요. 서울에 저리 한번 오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래요. 네. 예, 봤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예, 오늘 시국선 이후에, 예, 행동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야 된다는, 아, 말씀을. 안녕하세요. 아까 김상근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까 들었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이원영 소장님, 네, 오늘 시국선언을 했는데, 방송국에 소리 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들을 해야 나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이념이나 신앙이나, 네, 재벌인 재산이나, 네, 학벌이나, 네, 어떤 관계도 없이, 네, 검찰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아, 모여서 윤석, 어떤, 예, 정당 정파의, 예, 그렇죠, 계획부터 없이 무조건 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예, 게 첫째입니다. 모이고, 예, 행동을 해야 되겠죠. 행동을 해야 되죠. 모인다는 모여서, 자체가 행동이니까. 예, 모여서, 예, 어떤 반대 운동에도 참여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어이, 아이,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 김상훈 목사님, 저 예. 백은종입니다. 아이고, 오늘 예.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예. 예. 이후에 시국선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한 말씀만 좀. 저 옛날에 서울 민통역 이명재 목사입니다. 아, 국민들이 방관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무엇이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행동해야 그래야 아, 제 생각하고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행동 뭐라도 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좋았죠. 네. 조금은 좋았죠. 네.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결론은 네. 우리 김상은 목사님 말씀의 결론은 뭐라도 행동해야 된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네. 하라 이 말씀으로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듣고 고맙습니다. 계십니다.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이렇게 이제 예, 오늘 아, 오늘 우리 탑골공원에서 윤석열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이런 시국선언 예, 대한민국의 원로분들이 에 모여서 시국선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들으셨죠? 김성근 목사님 아 그 말씀이 뭐라도 행동해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항상 100번 말보다 한 번 행동이 나라를 구한다는 아, 이런 말씀 다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내가 생활에 크게 지장 없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 찾아서 함께 해주시고 제가 주장하는 건 촛불집회 200만 모이면 윤석열은 큰 타격을 받고 우리가 박근혜같이 그런 어떤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다. 6월달까지 그걸 만들어내 봅시다. 여기서 방송 마치고 정 의장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윤석열 타도 이거 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영감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시기하려는 분들은 정말 행색도 초라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영감 이제 곧 죽을 때 생긴 영감님들만 쳐다보면서 뭐 윤석열이가 빨갱이냐 그러고 가는데 오늘 3.1절 맞이해서 오늘 시국선언 했잖아요. 그 네. 부분에 이거 들고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제가 뭐 다 한 얘기를 또 하면 리바이를 뭐 지루하고 네. 하여튼 윤석열을 끝내야 됩니다. 네. 윤석열이 빨갱이 공산당보다 더 나쁜 양아치 독재자입니다. 예, 그래서 3.1운동을 기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윤석열 타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탑골공원의 길을 좀 바꿔 가게 이걸 들고 탑골공원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순국 선열들의 기가 있는 탑골공원의 길을 오늘 받아가지고 우리 건강하게 윤석열을 타도하도록 합시다. 예, 한 바퀴 돌아보죠. 여기가 바로 탑골 공원인데 여기 탑골이라고 그래요. 3.1 운동 정신이 깃드는 곳인데 윤석열은 골속까지 일본 물이 꽉 찬 후쿠시마 그 핵 오염물을 방류해도 말 한마디보다는 그런 이 친일 이명박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오사카 출신 이명박보다 윤석열이 그 친일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골속까지 차 있는 자 같아. 이런 일본한테 한마디 못하고 일본 자위대를 끌어다 대한민국 전쟁을 휴체하는 윤석열은 타도하는 길밖에 없다. 탑골공원의 어르신들도 자식 손주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주세요. 옳소. 여기 있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서울에 들어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윤석열은 뼛속까지 골속까지 친일이 물든 자라 방사능 핵 오염수를 방류해도 방관하고 있고 자위대가 일본에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 끌어내려야죠 이 사람아. 저 영감은 저 정신없어. 저런 영감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아직도 반성을 못해 영감들아. 이런 개새끼 이런 박근혜 같은 놈의 새끼들. 야, 이 박기원이야, 새끼들아. 못하다 하지 말이야. 윤석열 씨꺼도 아직 반성 못하는 인간들이 이 개새끼도 아니고 박기원이야, 새끼지. 박기원이야, 새끼야, 임마. 오상민의 네, 우리가 3.1 운동 정신이 깃드는 탑골공원의 길을 받아서
윤석열을 뒤집고 6월 안에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죽고 반응 모드는 이제 죽기밖에 더해. 바퀴벌레 같은 탈출해 받은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 하지 마, 갑시다. 나보고 개새끼라지 않아? 저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윤석열 죽고 아직도 반성 못하는 건 개새끼도 아니고 살충제 받은 바퀴벌레지. 맞다 말겠구야.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이 영감들이 말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행사 있어요? 행사? 우리 소문장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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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윤석열 찍고 반성 못 하는 사람은 살충제 같은 닭교벌레부터도 못 하지. 그렇죠! 윤석열 찍고 책임져라! 영감들 말이야. 윤석열이 영감이란다. 정 의장님, 내가 틀린 소리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옳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반성을 할 줄 알았지. 잘못하고도 끝까지 잘했다는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냐고. 옳습니다. 옳소! 반성을 해라,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별로. 일로 가라. 그다음에 3일 정신이 깃들은 탁골곡을 해서 예, 3.1절 날 예,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막고 있는데 예. 아마 누가 욕을 하고 개새끼라고 그래서 너는 살충제 맞은 바퀴벌레 같은 놈도 못 아, 예, 예, 예. 예, 윤석열 찍고 반성을 못 하고 지금도 제가 백운종 대표님 정대태스님 발견하고 예. 걱정돼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예. 일부 이제 할아버님도 입장에서는 입장이 무슨 입장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윤석열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윤석열 비판하니까 반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으니까 우리 네.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네, 네. 저분들에게도 왜 윤석열 오늘 3.1절 기념식이 일종의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찬양선을 해버렸거든요. 아. 파트너랍니다. 파트너. 예. 네. 그리고 아주 들었죠. 윤석열이가. 네. 예, 일본이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파트너. 예, 일본 제국주의자들 예, 윤석열 애비는 일본 장학생 1호고 골초까지 뼛속까지.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 힘이 없어서 국권이 상징됐다라는 전형적인 예. 그러니까 당시 어쩔 수 없었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식민지로 만들었다라고 예. 하는 제국주의 논리를 그대로 오늘 다른 날도 하고 3.1절 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아마 가만 안 있을 텐데. 친일 매국물이 윤석열을 골수까지 차있는 놈이에요, 어르신들. 예. 언론들이 그걸 제대로 보도도 지적도 안 하니까 저런 할아버님들이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고 보도를 떠나서 나라를 지금 예. 남북전쟁 일으키면 자위대가 여기에 들어오고 자위대 들어오면 나갈 것 같아요. 동학혁명 때 일본군 들어와서 안 나가고 여기 일본에 주둔해서 140년 만에 용산기지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다시 자위대가 들어오면 안 나와. 남북전쟁 나면 북한은 중국이 점령하고 남한은 일본이 점령해서 우리는 나라도 없어질 지경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영감들이 윤석열 찬양하고 네. 영감들 잘 들으세요. 이 남북전쟁 나서 우리가 승리 패배가 없어요. 남북 공멸이고 민족이 멸망해요.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 다 해서 전쟁 나면 예, 그 고려 땅 다 먹으려고 다 해놨고 일본 자위대 들으려고 다 하고 지금 2027년 전쟁 난다는 소리가 지금 미국에서 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막아줘야 돼요. 예. 전쟁 나면 당신 손주들 자식들 어디 갈까? 여러분들 그 아파트 알량은 아파트 전쟁 나면 그거 필요 있어요. 어르신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 윤석열이가 네. 말씀을 지금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예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선생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네. 예예 예. 영상으로만 좀 됐고 우리 차영조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차영조 선생님이 예, 독립운동가 아들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면 아이스케장 하고 구두닦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서 성도 가르고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어때요?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독립운동 선열께서는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희생을 하셨는데 일본 패망 후에 우리 후손들이 못나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존 못하고 이모년 이끌러 온 것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후손들은 당시에 신명을 바쳐 희생하신 독립운동 선일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데 모두 각성을 해서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뭐 윤석열이 오늘 일본 차장을 하고 일본이 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이 나라를 뺏긴 걸 정당성을 얘기 오죠. 일본 우익이나 일베들이 하는 얘기를 윤석열이 따르는데 네. 윤석열 결과는 결국 패륜 집단 일베 정권이다. 청와대 윤석열 정부 청와대 그 근무하는 사람 전부 일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언론이 보도 안 해 모르지. 일베가 지금 일베 아시죠? 패륜 집단 사회적 패륜 집단 일베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직 속 터지면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종북부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맞이해. 누가 말했구요? 어떤 놈이? 어떤 새끼야? 누가 말했고 그래 임마?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지. 건방 짓는 것 같으니 네가 임마 나라 망하면 너는 뭐 할 거야 임마? 이 박기원래 같은 놈아. 오늘 윤석열이 3.1절에 친일 발언 했기 때문에 나가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기원래 같은 삶은 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 박기원래 같은 새끼야. 네가 윤석열을 찍어서 대통령 만든 새끼가 야 이 박기원래 같은 것도 못 얻는 놈아. 너는 피를 막다 죄질 거다 임마. 이 새끼 나 죽을 거야. 태극 기가 임마 내가 민족주의자다 임마. 이래가 봐 임마. 이래가 봐. 이래가 봐 이리. 야 시기 왔다 봐 이 새끼야. 미친놈의 새끼가. 이 태극 기가 임마. 윤석열이 태극 기야. 지질파 윤석열이가 태극 기 맞지. 이런 개 같은 자식. 어르신네. 네 맞춰 한번 드릴게요. 저게 어르신이 똑똑하시면은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저 대통령 한번 나오시오. 알았어. 오늘 표면 얻었네. 백신 안 할게. 알았어. 어? 우리 이제 삼일정신 의장대가 우리를 환영해 주고 있어. 아 그림 하나 찍어요. 앞으로. 여기가 삼일정신이 있던 곳이지 이 사람아. 이 사람이라. 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당신이 동물이야. 왜 네.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동물이라고 그래? 이 사람 저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뭐야? 그럼 이 사람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이 양반이다 그래. 이 양반? 그래 이 양반. 그것이 똑바로 차려. 자자자 세우지 마시고. 여기 지금 행사를 해야 되니까. 어이씨 사람들. 저쪽으로 자. 저쪽으로. 이 미친 새끼들이 많네 여기 탁골공원에 이 새끼들 데려오지 마. 탁골공원에 이쪽으로. 질문이 박살 윤석열이야. 지지하는 놈들이 탁골공원에 왜 와 임마. 탁골공원에 내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가는 중입니다. 정의당 주고. 예, 여기 탁골공원이 원래. 아 민족의 성지 아닙니까. 이거. 예. 그 저 숙골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명박 지지하고 박근혜 지지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근데 태클만 놈보다 네. 우리를 박수 쳐주고 네. 응원하는 분이 네. 90%야. 아니 점잖은 분들은 응원을 네. 해주는데 보면은 아주 험상 궂게 빌어먹을 네. 놈들은 우리를 욕하고. 응? 네? 아니 탁골공원에 정신교육을 오늘 시키고 그래, 가는 거야. 그래 거짓말이지. 누가 그러겠어. 제가 두 어르신이 걱정돼서. 내가 안 미치고 윤석열과 싸울 수가 없어. 그놈이 미친놈이라 선배의 첩을 깨차고 살고 오늘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은 파트너고 이런 어떤 유라이트들이 하는 연설을 하고 이 썩어 때려주길로
네, 제가 오늘 우리 두 어르신이 걱정돼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안진걸 회장님이 나 때문에 권위 점잖으신 분이. 할아버지들하고 싸웠어요. 저도 할아버지들하고 싸웠어요. 아니, 윤석열이가 지금 3일째 친일 발언했으니까 제가 항의하러 온 거예요. 아니 안진걸 소장은 아주 점잖고 다 포용하고 가는 분이 나 따라다니면서 좀 독해지는 것 같아. 싸웠어요. 제가 싸웠다니까 할아버지들하고. 제가 오늘 두 분 어르신 비서실장입니다. 일일 비서실장. 그 두 분 할아버지들 아까 와서 풍년 행사도 보셨죠? 처음부터 먼저 다짜고짜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와서 발길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영 대표님이 처음에 욕 안 하면 절대 고성도 안 했죠. 냈는데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 먼저. 네. 저놈들이 네. 저놈들 저 할아버지들이 아니, 그러더니 심지어는 갑자기 와서 발길질하고 멱살 잡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 어르신이 네. 화를 낸 건데 경찰이 저 사람 입건해라 그랬거든요. 네. 저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도 입건하겠다고 네. 폭력이상. 근데 배은영 대표님이 아이고, 됐다 됐어 뭘 또 네. 입건하냐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네.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탁골공원에 네. 우리가 응징 네. 민족 정기 순국선열의 정신을 여기서 기를 받고 네. 또 여기 탁골공원의 축골을 우리가 교육을 시켰어요. 2008년도에 네. 많이 했는데 몇 년 만에 15년 만에 드디어 교육을 또 한 번 시키고 정신 교육을 시켰어요. 네, 정신 교육 시키고 예, 예, 예. 예, 내가 험하죠. 욕 잘하죠. 아니요. 저 사람들은 강하게 보여야 안 덤비지 예. 조금만 약점 예. 보이면 막 때로 예. 달려들어요. 정의를 향한 하나하나의 촛불이 고난과 역경, 투쟁의 긴 터널을 지나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 마침내 100만 명의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100만 명의 서울의 소리 민중이 키워낸 서울의 소리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서울의 소리 100만 서울의 소리 모든 국민이 기자가 되고 언론이 되어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조로 출발한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가 100만 구독자 달성으로 주요 대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모든 구독자가 직접 취재 기자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진실을 알리는 메신저이자 후원자로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100만 구독자와 함께 100만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100만 나침반이 되어 국민 여론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100만 구독자가 양손을 뻗어 300만이 되고 8천만이 되어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여러와 같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